이 계셔주세요가 너무 안 돼가지고 항상 제휴된 있어주세요 있어주세요 저렇게 계셔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만 있어주세요 늦었는데 얼른 가봐 오자마자 가요 그냥 늦었는데는 안 하고 그냥 고맙다 한유리에서 끝 하면서 서로 눈 그래 너무 오자마자 은우수도 받아먹고 가 그래 여기까지 깨걸렸는데 해요 이게 왜 돌아갔어? 어제 어떤 게? 이게 이분 때문에 그런 건데? 그게 아니라 내가 핸드폰이랑 이걸 같이 쥐고 있었는데 화면이 혼자 막 움직이더라고. 그쵸. 근데 이거 지금 페이지 하나만 이렇게 된 거예요. 두 개. 두 개 더 이렇게 돼. 아, 두 개만 이렇게 되신 거예요? 세 개 다 지금 똑바로 놨고. 괜찮아. 여간 당황한 게 아니네. 당연히 와야죠. 제이 다쳐서 죄송합니다. 아까도 잘못했어. 아 제가 너무 소음이 너무 길. 미안해. 진짜 죄송합니다. 잘못했어요. 미안. 빨리 치료해 주세요. 고맙다. 근데 의뢰인이 부른다고 변호사가 한밤중 막 이렇게 뛰어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? 이런 식으로 힘 빼면 변호사 생활 오래 못해요. 혹시 나 없는 동안 또 뭐 일 키우고 그런 거 아니지? 의뢰인이 어렵게 AS 요청했는데 당연히 와야죠. 저 진짜 사건 끝내주게 해결했잖아요. 나중에 자세히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게요. 너무 괜찮아. 안 듣고 싶어. 액션! 내가 한유리 변호사한테 돈을 빌려야 할걸. 그래서 유리가 아니 회사에 내가 다했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겼을까? 그래 제 마음은 아니에요. 진짜 제 마음은 아니에요. 한유리 변호사 한번 참. 넌 신우야. 수고해. 유정씨. 유정씨. 내 말 들려요? 유정씨. 뭐야. 죽을 만큼 뺐는데 안 죽었네? 응? 야, 죽이긴 뭘 죽여! 치가 쓰러져서 죽은 거지. 미쳐놓고 약간 이렇게 눌러주면은 대화를 좀 할 것처럼 막 쥐어잡고 밀면은 대화를 시도하는 거잖아, 지금. 네 딸도 똑같이 죽여줄게 하면서 내가 들어갈게요, 선배님. 어떠세요? 네. 호흡하고요, 호흡. 네. 가볼게요. 얼마냐? 치킨을 받아올 수 있어? 치킨이가 아니라 로기 진통을 받았지. 사람을 죽였는데. 내 변호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더 이상 변호사가 아니지. 미안해. 아, 잘못했어. 일어나세요. 잘못했어. 자, 일어나세요. 그러면 집행유예 받아올 수 있어? 지금 집행유예가 아니라 무기징역을 받을지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이 죽었어.
만들어 줄게. 늦은 시간은 죄송합니다. 바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. 죄송합니다. 별 말을 다 하네요. 선배는 안전하게 들어간 거죠?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아무래도 그 천안서 씨랑 차변호사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거 아닐까. 오케이야. 저희는 지금 한변이 큰일 나서 늦은 시간에도 달려와 주신. 시간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. 우리 한변이 놀랬다는데 당장 달려와야지. 저희의 든든한 파트너 변호사님. 우린 서로를 이렇게 아낀답니다. 잠깐만, 너무 나 나레이션인 줄 알았어요. 다큐영화 나레이션인가? 우리는 서로 이렇게 아낍니다. 한변. 선배. 아 쉬라니까 왜? 아 두 사람 다 왜 이렇게 말을 안? 변호사님 괜찮으세요? 왜 나오셨어요? 쉬시지. 한변은 들어가서 좀 쉬어. 내가 다 정리할게. 아니요. 선배들 일단 나서지 마요. 왜냐면 저는 왜냐면이 대사 중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. 그 순간 다음에 안 하시지? 이러고 있었는데 메이킹 나왔네. 메이킹요. 메이킹요 NG였습니다. 역시 센스가 분량이 필요했어요. 옛날 사람이 이렇게 메이킹 쳐다보면서 말하더라. 얘는 안 보였죠. 젊은이들도 봐. 봐? 아니요. 선배들 다 나서지 마. 이건 차은경 한율 개인. 제발. 아 난 지금 왜? 아니 진짜 이 사람들이. 이거 제가 잘못했어요. 제가 눈 마주치고 있었어요. 야 반투. 아 제발. 이번에 아무도 뭐 안 했어. 어떡하지? 왜? 아무것도 안 했는데. 아 그러니까 거기 왜 가? 위험한 짓 좀 하지 말라니까 진짜. 아. 슈라니까 얼마나 왔어. 아 진짜. 큰일 났어요. 큰일 났어요. 아니 근데 아니 둘이 꽉 찼어요. 둘이 지금 둘이 꽉 찼어요. 왜냐면 언제야 둘이. 나만 들어올 때마다 지금 잘 들어오시는데 저는 지금 와 되게 심각한 심정. 진짜 아 내가 진짜 큰 잘못을 했다. 이건 차은경 한율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. 회사 차원에서 정리할 테니까 일단 두 사람은 빠져있어. 와